날로 뜨거워지는 인테리어 열풍 속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게 바로 그릇과 리빙 아이템인데요. 오늘은 신진 작가와 도자기 장인이 합심해 만든 거기다가 가성비까지 높인 회사 바로 주식회사 캐슬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인사에서 신진 작가와 도자기 장인이 만났다 했는데 도자기 장인보다는 신진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왠지 캐슬리의 그 분위기가 영하고 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 캐슬리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처럼 신진 작가뿐만 아니라 25년 이상 된 장인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가격도 낮추고 퀄리티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도자기, 그릇 만드는 회사잖아요. 어떤 제품들이 좀 인기가 많나요? 네, 에샤드하고 몬즈, 스머그라는 네. 브랜드의 제품이 있습니다. 에샤드라는 제품은 가성비가 있지만 퀄리티도 있고 가구,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몬즈는 매월 소소한 신상 리빙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젊은 분들은 진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왜 갓신비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따지는데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젊은 층에도 인기가 많고 좀 연령층을 그렇게 너무 한 곳에 몰리게 하고 싶진 않아서 네. 색깔도 다양하게 주고 쉐입부터 해서 좀 연령층을 좀 많이 넓힌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인스타에도 이렇게 네.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나는 예쁜 그릇에 먹어. 근데 가격도 너무 좋아. 또 튼튼해. 또 이게 도자기에서 안전한 인증도 다 받았어. 이런 거 올라올 때마다 네. 되게 기쁘고 예쁘게 써주시니까 고객님들이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러면 작가님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샵 캐슬리 검색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어가 보시나 봐요? 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네. 뭐 아니면 태그를 걸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뭐 DM으로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멋있는 거 보면 그렇게 DM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진짜로 팬이시다, 그죠? 도자기나 그릇이 기존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신진 회사인데 스타트업인데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차별화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네. 뭐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많이 돌아다니면서 뭐 소비자들이 원하는 쉐입, 뭐 원하는 색감, 뭐 요즘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색깔들이 뭐가 있는지에 네. 대해서도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인테리어에 따라서 그릇도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요즘 약간 트렌드한 인테리어에 맞는 그릇이 있어요? 저는 특히 에샤드를 제일 추천을 하고 싶은 게 네. 색깔도 여섯 가지나 될 뿐더러 뭐 모던한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색감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유니크한 집에서는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색상들도 네. 있어서 에샤드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요즘에 1인 가구도 되게 많잖아요. 네. 1인 가구 분들은 사실 그릇을 되게 많이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분들에게는 딱 요 제품 추천한다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에샤드 제품에서 네. 파스타볼 크림색하고 만약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은 네. 뭐 브라운색이라든지 민트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다 해주신 거 아니죠? 작가님 추천한 제품 저도 한번 꼭 구매해서 한번 또 이렇게 먹을 때 맛있게 먹고자 하면 그릇도 예뻐야 되거든요. 한번 우리 또 이 캐슬리 제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이도 왠지 어리실 것 같고 이 세계에 들어오신 지 오래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직업을 하시면서 보람된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25년 이상 된 장인분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배우면서 몰랐던 부분들도 또 다시 배우게도 됐고 또 그분들에게 저만 알고 있었던 거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감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통을 하면서 네. 더 많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인분들과 또 신진 작가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트렌디도 가져가고 그만큼 제품력도 가져가는 게 바로 캐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받으시면서 또 도움받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캐슬리 자체만으로도 네. 뭐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아, 네. 아니면 뭐 온라인 쿠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것들이 아, 많은데 그렇죠. 네. 여기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다른 홍보들도 되고 그래서 저희 검색을 했을 때도 조금 더 많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네. 도움을 받았다. 아, 맞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브랜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캐슬리라는 이 브랜드가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찾아주실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고객의 행복이 곧 기업의 행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고객의 행복을 찾아서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